여러분,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. 나를 스스로 낮출 때에 진실함이 있게 되고 책임질 줄 아는 존재가 되며 내 잘못을 시인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어떤 비난에도 대항하지 아니하며 어떤 역경에도 비굴하지 않습니다.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얘기합니다.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.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. 책임질 줄 아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. 내 잘못이라고 시인할 줄 아는 존재가 됩니다. 여러분, 저는 이 작금의 상을 보면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.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누구 하나 내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. 수많은 사람이 이유도 없이 감염병에 걸려 신음하면서 다른 사람과 격리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당신이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많아도 나의 잘못입니다,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나라의 역병이 들면서 이 감염병이 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.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안 진 것이 없는지, 내 잘못이 아닌지, 내 죄성을 인하여 이 백성과 이 땅에 감염병과 전염병은 도는 것이 아닌지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, 제대를 탓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며 정책을 말하며 누구누구의 탓이요 뭐가 문제요라고 얘기하지만 내 잘못이요 우리가 잘못했어라. 여러분,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뭘까요?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요,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요,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했음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 속에 실체화하며 구체화하며 믿고 사는 사람이고,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. 그러기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더불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며, 그러게 그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낮아지는 사람, 나를 저 복종케 하는 사람,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. 그 겸비한 자, 나를 스스로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들,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. 겸손해야 됩니다.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,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십니다.